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온라인 사이트인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하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들 갑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현장 나가는 대치동이나 분당에서도 설명회 많이 해봤고, 설명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대형 설명회를 하니까 저도 나름 좀 많이 떨리고 하는데, 여기 오신 우리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 다들 관심 있으신 게 도대체 내가 혹은 지구학을 선택하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면 수능 1등급 또는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리는 순서는 일단 기존에 혹은 작년이죠. 이제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도대체 지구학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먼저 간단하게 분석을 먼저 좀 해드리고요. 이제 지구학이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혹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 뭐그 순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소개 먼저 드릴게요.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온리 지구학 강의만을 위한 학력이라고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데요. 서울대에서 지구학 교육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지구학 관련 전공해서 석사까지 받았고 현재 다시 한번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고 그리고 대치동이나 분당 현장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자랑 겸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올해 그 지구과학 수능을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일단 올해부터 작년부터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제 과학탐구의 대세는 지구과학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다른 물리, 화학, 생물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작년만 하더라도 지구학원 선택자 수가 10만 정도여가지고요. 화학이나 생물보다 더 적었었는데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15만 명이 넘어가지고요. 과학탐구에서는 현재 지구학이 가장 많은 선택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자 수가 많다고 해서 뭐꼭뭐 저한테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가지고 선택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 지구학원을 공부하는 게 단순히 지구학원에서 좋은 점수를 맞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학원을 선택하는 애들은요, 지구학원 공부하는데 다른 과목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만점을 갈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국영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국영수까지 동반해서 등급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학원 선택자 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저기 현장에나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나 온라인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질문을 할때 보면은 특히나 이제 학생들도 그렇지만 어머님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선택자 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지구학원 시험이 되게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우리 아이가 공부해서 정작 좋은 점수를 맞기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아마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은데 학생들 중에서도 선택자 수가 되게 많아져서 상위권이 많아지니까 내가 점수 받기나 점수 맞거나 아니면은 등급 맞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질문하신 어머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구학원 선택자 수가 많아진다고 지구학 자체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지구학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두 문제 정도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능 시험의 난이도는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올해 지구학이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어요. 자, 간단하게 올해 지구학의 특징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봤던 지구학의 수능 문제의 특징과 그리고 일반적인 지구학원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항상 저는 이거 말씀드릴 때 정답률을 좀 많이 분석을 해드려요. 정답률을 보면은 올해 지구학원에서요, 원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0문제 중에서 17문제 정도가 정답률이 50% 이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정답률 50%를 기준으로 잡는 건 정답률이 50%라고 하면은요, 그냥 지구학원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지구학원을 선택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20문제 중에서 17문제 밑으로 틀린 맞는 문제가 17문제 아래쪽이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 잘못한 거예요. 정답률이 50% 이상이 17문제인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구학원을 선택하는 순간 17문제는 맞추고 들어가는 시험이라고. 그리고 17문제를 맞추면 기본 점수가 39점에서 40점에 시작을 해요. 40점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학원의 기본 점수는 40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1등급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률 50% 이하인 문제가 좀 3문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탐구 과목도 공부하는 건 비슷할 거예요.
직학원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저 어려운 세 문제도 맞춰야 되죠. 근데 그 저 어려운 세 문제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맞춰야 되는 이 17문제를 무조건 맞추는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그리고 고난이도의 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공부를 그 다음에 하는 이런 순서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단원별로 분석을 해드리면은 우리 직학원에는 크게 네 개 단원이 있죠. 뭐 일단은 뭐 소중한 지구, 생동하는 지구, 위계 지구, 다간 우주가 있는데 이 단원은 크게 네 가지가 다 독립적인 단원인데 이걸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1단원, 2단원, 3단원 이 세 단원은 되게 공부할 때 특성도 비슷하고요. 시험지에 나오는 특성도 거의 비슷해요. 1단원, 2단원, 3단원 되게 쉬워요. 그리고 직학원 자체가 쉽습니다. 사실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1, 2, 3단원에서 기본적인 문제들이 거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단원 다가오는 우주라고 해서 천체 파트. 직학원 선택한 학생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천체 파트인데 천체 파트에서 이제 고난이도 1등급이나 만점을 결정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긴 하죠. 그리고 올해는 약간 1단원인 쪽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천체가 한 문제 정도 적게 출제가 됐어요. 네, 단원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올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작년에 수능을 봤던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고3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다섯 문제를 제가 뽑아왔어요.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들. 그래서 정답률 낮은 문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천체만 환경 성능 천체, 좌표계 해석 천체, 그리고 비천체도 있긴 하지만 행성의 관측 천체. 다섯 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천체 파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득점 혹은 수능 1등급에서 만점을 넘어가기 위해선 천체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천체 문제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학원의 특징이요. 되게 쉬워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직학원은 쉬운 과목이거든요. 근데 되게 쉬운 과목이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들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다른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에 비해서. 쉬운 내용이니까. 그리고 시험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직학원을 선택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아이 점수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쉬운 지구과학을 제대로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50% 이상인 17문제들은요. 사실 정말 직학원은 문제들이 이렇게 풀려요. 그냥 문제 읽죠. 그리고 지문 나오죠. 그럼 지문 보자마자 맞다 틀리다가 판단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뭐 다른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문제같이 복잡한 계산이 있거나 아니면 그림을 복잡하게 해석을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OX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직학원 내용이 좀 쉽다는 걸 평가원도 좀 알고 있습니다. 평가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평가원은 등급을 결정을 하고요. 만점도 결정을 시키고요. 우리 아이들 상대평가니까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똑같은 개념을 조금씩 조금씩 지문을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장난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정확한 기본 개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 개념이 어떻게 다양한 지문의 형태로 변형이 되는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올해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태양 문제였어요. 그리고 태양 문제에 태양의 뭐 광고면하고 대기층을 A하고 B로 나눠놨죠. 우리는 여기 학생들 중에는 이게 뭔지 뭐 대충 다 알 텐데 여기 혹시 계신 학부모님들은 여기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기존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요, 이 지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 개길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는 거죠. 그럴 때 태양의 대기층인 코로나를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앞으로 공부하고 문제 풀다 보면 이 지문 많이 볼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여기서 수업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한번 속으로 대답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한번 생각하고 OX 판단해 보세요. 개길식 때 코로나를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잠깐 생각 시간 드려볼게요. 개길식 코로나를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맞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키면은 개길식 때 코로나를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왜 당연히 맞다고 하냐면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지문에서는 이 개길식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봐요.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면 그 전에 안 보이던 태양의 대기층이 당연히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 쭉 문장을 읽었을 때 어디에 좀 많이 꽂혀요, 눈이? 그렇죠. 얘기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맨눈으로 한 단어에 꽂혀요. 아무리 개길식이라고 하더라도 태양을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나? 이런 이상한 거에 꽂힌다고요. 사실 우리 직학에서요.
평가원에서 맨눈으로 가는 표현 많이 나와요. 이 맨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태양에서 관측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우리 눈이 볼수 있는 전자기파 영역에서 관측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대답해 주세요. 우리 여러 가지 전자기파 중에서 우리가 맨눈,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를 뭐라고 불러요?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아유, 훌륭하네요. 오늘 우리 수준이. 자, 그러니까 그냥 맨눈으로 단순히 관측되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관측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런 질문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올해 수능에서 나왔던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이제 개기일식 때 비를 올해 나왔던 이 문제의 질문,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할수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표현이 한 서너 개 정도 나오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지구과학 놓치지 않고 이런 개념들 놓치지 않고 풀려고 하면은 자, 기본 개념 정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똑같은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돼서 나오는지 이런 연습들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연습들을 하려고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구학원 많은 문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정말 지구학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과학탐구 과목 중에서 문제풀이에 가장 부담감이 없는 과목이 지구학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지구학원 선택을 했을 때 방학 때요 그냥 지구학원이 쉽다고 해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도 되게 많은데 되게 위험해요. 정말로요. 요새 이제 모든 온라인 사이트를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메가스터디 가장 훌륭한 메가패스 있잖아요. 선생님들 강의 무제한 들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처음 개념 잡을 때는요 선생님들 강의를 반드시 듣게 하세요. 지구학원 제거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엄영 선생님 들을 거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개념 공부할 때는 개념만 공부하지 마세요. 지구학원은 개념 공부하면서 문제풀이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요,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니들이 문제를 틀려보는 만큼 실력이 느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틀려보라 그래요. 많이 틀려봐야 돼요. 많이 틀려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풀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요,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좀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좀안 나오고 좀 많이 틀리고 하잖아요. 그럼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 잘 본다고 대학 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을 잘 봐야죠.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틀렸으면은요, 전 애들 잘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전에 틀렸으니까 똑같은 개념이 똑같은 지문이 수능에 나왔을 때 틀리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이 나쁜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도 알아야 돼요. 모의고사 볼또 앞으로 모의고사 보는데 내 점수가 낮았다? 절대 난 점수로 이것밖에 못 맞아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점수 못 맞은 학생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점수는 못 맞을 수 있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틀렸는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애들이 제일 나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되게 단순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알 수는 없죠. 틀리는 것도 많고요. 근데 계속 틀려보면서 앞으로 이거 틀리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계속 반복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수능에는 정도가 없어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천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천체가 1,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한 개념 정리하고 거기에 그좀 평가원에서 장난질 많이 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문의 형태를 정리하면은요 1, 2, 3단원에 나오는 열리고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천체 많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도 천체에 대한 부담감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천체를 어떻게 공부한다? 천체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천체는요 수학이랑 그 특성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 3단원까지는 기본적인 내용 암기, 지문 연습하면은 다 준비가 되는데 천체는 수학이랑 되게 비슷해요. 공부 방법이 뭐 수학 문제 같이 뭐 되게 복잡한 계산을 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지구학원에서는 더하기하고 빼기만 하면 문제는 다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수학 문제 풀때 기본 공식 외우고 그다음에 그 기본 공식에 대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나오지 않습니까? 아, 수학 문제가요. 공식만 한다고 해서 절대 수학 문제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공식 알고요.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공식이라도 이런 문제에서는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문제에서는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유형들별로 다 나눠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천체 문제가 정확하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천체 공부하면은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천체 공부 열심히 했고요. 천체 개념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안 풀려요. 이게 마치 수학으로 따지면 뭐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은 선생님, 저 공식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공식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수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은요, 욕 먹어요.
아니, 공식 알면 거기에 맞는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천체가 그거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천구 그리고 방위가 고도 적경 적이 나온 좌표가 있어요. 방위가 고도 적경 적이 백날 개념 정리하고 그 정의 외워봤자 천체에서 문제 안 풀립니다. 이런 좌표계들이 우리가 관측을 할때 혹은 달이나 행성에 적용이 될때 행성이나 달 이거 하나라도요 관측 문제가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럼 문제 보자마자 이 유형에는 내가 아는 천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유형별로 문제 풀이 방법이 다 달라요. 천구를 그릴 건지 단순 계산을 할 건지 문제 자체에 그림을 좀 추가해서 그릴 건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죠.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리면 강의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강의를 들으셔야 되니까 아주 시간이 좀 짧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그런 게좀 다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천체는 수학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천체 문제가 이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을 거라고 수능 문제 보자마자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30%대 문제였는데 이게 왜 정답률이 가장 낮았었냐면은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 A가 이제 대물렌즈라고 하는 건데 대물렌즈의 면적이 두 배가 되면 집광력은 네 배가 된다. 뭐 이런 지문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천체에서 이런 문제는 이걸 틀리면은 저한테 그냥 쌍욕을 먹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집광력이라고 하는 게이 렌즈의 면적에 비례하는 건데 이 렌즈가 동그란 원형이에요. 그럼 원의 면적이면은 원의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집광력은 우리가 실제로 설명을 할때이 대물렌즈의 반지름 대신에 이제 지름을 써요.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항상 집광력은 지름의 제곱, 집광력은 지름의 제곱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두 배가 나왔죠. 이건 읽지도 않아요. 두 배가 됐으면 제곱이 되니까 몇 배요? 네 배가 된다. 이렇게 해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른 형태로 보면은 이게 올해 문제인데요. 올해 수능 12번 정답률 30%대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요. 3년 전에 비슷한 형태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천체도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유형으로 그 출제가 되는 몇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천체는요,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선생님들 강의 들으면서 천체 문제 기본 내용 쭉 정리하죠. 좌표계든 달이든 행성이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방학 때는 천체 개념, 기본 개념 특강을 진행을 해요. 거의 문제풀이가 없는 개념을 알아야 어쨌든 문제를 푸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는 천체 문제만 따로 진행하는 천체 문제풀이 특강이 있는데 그거는 천체를 유형별로 다 쪼개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런 유형에서는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해서 풀어라고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세분화시켜서 연습을 시켜요. 천체는 반드시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개념 알고 그 개념 가지고 천체 문제 그냥 무작정 풀면은요 천체 실력 절대 안 늘어요. 우리 학생들 천체 입체라고 해서 되게 좀 많이 걱정하고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그냥 떨려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수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 개념 정리하고 반드시 그리고 천체는 문제풀이 수업을 반드시 들으세요. 천체 문제풀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선생님들이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문제에 절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강의 들으라고 강의를 파는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이렇게 돼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학 원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단원의 이 17문제들은요 기본적으로 쉽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어느 정도 암기도 필요해요. 지구학원 쉽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방금 암기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혹시 지구학원 선택하는 학생들 지구학원은 암기 과목 맞을까요? 대답 안 해주네. 지구학원 암기 과목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한명 크게 대답해 줬는데 지구학원 암기 과목 맞습니다. 암기적인 성질이 강해요. 근데요 공부하면서 제가 앞에서 선생님들 강의를 반드시 들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암기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 지구학도 과학이기 때문에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구학 원에 보면 아름다운 한반도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요. 천체 파트가 가장 어렵고 사실은 아이들이 정복하기가 가장 어렵긴 한데 그전 단원 중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아름다운 한반도라고 해서 한반도의 지형이 한 29개 소개가 돼서 29개 지형을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는 단원이 있어요. 되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세분화시켰는데 그 아름다운 한반도 단원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암석 중에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도 뭐 하도 해본 지 오래되셨겠지만 예전에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 암석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평가문도 그렇고요.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는 암석 중에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중에 어떤 암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지 이거 꽤 많이 물어보거든요.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그럼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중에 화성, 마그마 굳어진 거, 퇴적, 쌓인 거, 변성, 성질이 변한 거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어떤 게? 이게 사실 이 돌덩어리에도 뭐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중에 제일 많은 거 물어보는 거 이걸 왜 물어보나 이런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다 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저희 와이프랑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연애를 해가지고요. 한 13년 정도 연애를 했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제가 저희 와이프 얼굴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분명히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은 지금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와, 왠지 코도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약간 코가 높아져 있고요. 저희 와이프가, 이거 저희 와이프가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저희 와이프가 쌍꺼풀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나이 들면 쌍꺼풀이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믿었는데 실제로 믿지는 않고요. 사람도 나이 들면은 나이가 먹든 아니면은 다른 뭐 의술의 도움을 뭐 빌리든지 해서 얼굴이 조금씩 바꿔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원래 처음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구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돌 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성질이 변하죠. 원래 그대로 남아있는 돌은 거의 없어요. 최근에 있는 돌만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럼 당연히 화성, 변성, 퇴적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암석은 뭘까요? 변성암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들 수업을 반드시 들으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 수업 듣고 기본 개념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10시간 들여서 공부할 거 3시간, 4시간 만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어떻게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단원, 그러니까 1단원부터 3단원까지 17문제는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천체는 기본 개념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서 다양한 유형별 문제 풀이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구학 1에서 1등급을 넘어서 만점까지 완벽하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자료 이것까지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1등급은 나오는데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만점이거든요. 1등급이 아니라. 근데 1등급에서 만점을 올라갈 때 보면 특이한 게 올해 수능 문제 두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천체 문제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1등급 학생들이 정답률을 맞춘 문제하고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맞춘 비율을 보면은 그러니까 2등급 학생들이 이거 틀린 비율이거든요. 1등급 학생들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거의 한 네 배 이상 틀려요. 그러니까 2등급에서 1등급 혹은 1등급에서 만점으로 올라갈수록 이 고난이도 천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되게 약해요. 그럼 이런 애들 특징을 제가 현장에서나 살펴보면요. 다 개념을 모르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바로 풀 거, 이런 문제 주면은 어떻게 풀 것 같아? 보면은 문제 주면은 그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한 길을 못 잡아요. 많이 안 풀어보고 유형 연습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만 좀 연습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 천체 문제래요. 나중 되잖아요. 저보다 더 기가 막히게 잘 풀어요. 그런 연습들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수능 만점을 위한 길이라고 넣어놨는데요. 일단 방학 때 기본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이나 연계교재와 관련된 문제들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 연습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출 문제는 우리가 풀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수능시험이잖아요.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똑같은 개념을 똑같이 그리고 비슷하게 반복해서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원이 좋아하는 개념, 평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풀어야 되냐면 우리 여기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나중 되면은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와요. 선생님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기출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그래도 계속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당연히 또 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한두 번 풀어보면은 한두 번 풀었다고 해서 다 푼 거 아닙니다. 기출문제는요. 그 기출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답이 몇 번인지까지 나올 정도까지 풀어야 돼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기출문제를 내가 알고 익숙하다 그런 것보다는 그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은 보자마자 틀리다 맞다가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수능의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수능에 보면 항상 한 문제 정도는요. 고난이도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예상이 안 되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기능 기본 개념 같은 거 정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 메가스터디에서도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최종 파이널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새로운 유형,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모의고사를 지금 회사 차원에서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컨텐츠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나올지 모를 것 같은 그한 문제까지도 저희가 완벽하게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온라인에서 준비를 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 기본 개념, 그다음에 기출 반복되는 개념, 그리고 고난이도를 풀수 있는 기본적인 컨텐츠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능 지구학에서 만점을 맞을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 아이들 마지막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니들이 수능 시험장 가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요, 딴거 필요 없고 그냥 엄영대가 돼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된다. 제가 뭐 만약에 올해 수능 뭐 원서 접수를 해서 제가 수능 시험을 보러 가면은 지구학에서 몇점 맞을까요? 한 명만 믿으시네요. 다른 학생들은 다 의심하나? 제가 올해 수능 시험장 가면 저는 당연히 만점 맞겠죠. 무조건 만점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수능 지구학에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구학을 원해 선택한 학생들한테 지구학에 관련된 모든 개념을 다 알고 들어가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구학이 아니라 수능 지구학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지구학을 저보다 잘할 수는 없죠. 지구학 자체는요. 하지만 수능 지구학은요, 9월, 10월 되면은 저보다 더 날라다녀요. 그래서 적어도 수능 지구학에서는 모르는 게 없는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완벽하게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집이 목동인데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소비하는 건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집에 들어갈 때요. 어제 새해 첫날이었잖아요. 근데 어제도 소비를 하고요. 10시에 끝나서 집에 한 11시쯤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좀 닭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치킨집에 치킨을 사러 갔거든요. 근데 치킨집에 여학생 두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저를 아는 거죠. 저를 아는데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제 아는 척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때 가요. 얘들아, 내가 엄영대야. 인사를 해. 그랬더니 그때서야 꾸벅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걔네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올해 수능 봤는데 인강을 들었나 봐요. 인강을 들었는데 갑자기 닭집에서 엄영대를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이제 진짜 엄영대인데 와가지고 닭 먹으면서 이제 저는 같이 안 먹고 걔네들 건 계산을 해줬는데 계산해줘야죠. 재수 없 듣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아이들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아는 척, 그러니까 인사하려고 막 눈치 보는 거 보니까 저는 순간 속으로 아 쟤네들이 지구학은 잘 봤구나. 왜냐면 재수 없 듣고 지구학 잘 봤으니까 저한테 아는 척 하려고 하죠. 재수 없 듣고 지구학 진짜 망쳤으면은 저를 아는 척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가서 나 엄영대야 인사해줘 그랬더니 꾸벅 일어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여기서 별 줄을 부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닭도 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능 잘 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지구과학은 잘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과목은 저는 이제 관심은 없고 근데 지구과학은 잘 봤어요 그리고 한 명은 지구과학은 만점 받았어요 그러는데 수능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선생님 덕분에 지구과학 잘 봤고 만점 맞았고 1등은 맞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사실은 저희 메가스터디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딱 수능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봤다라고 저희한테 연락 오고 저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수 있는 뭐 그런 기초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는 1년 동안 고생했던 거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메가패스 그리고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저희 수업 들으시겠지만은 저희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선생님 모든 과학탐구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메가스터디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1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저도 현장 강의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우리 학생들 지구과학 만점 맞게 만든다고 하면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무조건 만점 맞을 수 있도록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저희들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은 분명히 올해 11월 15일 오후 4시가 끝나고 난 뒤에 채점할 때 우리 모든 학생들이 만점을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